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짧은 일화와 짧은 예화를 담고 있습니다. 인물연구소는 각계각층의 리더와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가슴이 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산은 산에게 주고 강은 강에게 주었으면 나팔은 나팔수에게 주고 파리 목숨은 파리에게 주었으면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다 찾아간 다음 나도 내게 주었으면 방울소리 방울에서 나고 파도소리 파도에서 나듯 나도 내 소리 내 봤으면 시인 이생진의 산에 오는 이유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 자신을 모르면 타인의 기준에 맞춰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되죠.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느라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을 사는 길에는 타인의 평판을 따르는 것과 자신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 두 가지가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의 삶을 택하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기대를 갖는 사람은 자신에게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스스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따르는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며 나중 후회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도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베트남 출신의 승려 틴 낫 한의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한 부정의 씨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도 하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과 행동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유대 경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고 했죠. 자신의 소리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분야에서 당신만의 족적을 남기고 싶은가요? 작지만 내 생각을 말하고 행하며 나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사는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사는 당신의 삶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가슴이 시키는 일, 우리가 사는 이유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